올해 2분기 일해서번 근로 사업소득이 늘었는데도 가계 총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7% 줄어들었습니다. 가계 소득 감소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.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 수혜금이 이번 분기엔 감소하며 총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가계소득을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6.5% 증가해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사업소득은 3.6% 늘어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. 반면 이전 소득은 28.6%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